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스타일의 조철입니다. 2023년 3월 17일, 금요 경마, 조철의 진검다리 실전 배팅 예상에 들어갑니다. 이제 3월 셋째 주 경마입니다. 또, 많이 준비했으니까, 좋은 결과 나오리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승부처 먼저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제주 356, 부산은 1568 이렇게 골랐고요. 자, 제주 메인이 5경주와 6경주입니다. 그다음에 부산 메인은 5경주와 8경주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고요. 항상 뭐 드리는 말씀이죠.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조금 이른 시간에 신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뭐요 영상 끝나고 오늘은 좀 영상이 좀 빨리 올라갈 겁니다. 지금 뭐 오전 한 11시, 목요일 오전 11시 정도 됐는데 요 방송 끝나고 일찍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유튜브 넘버원 조철 스타일. 조댓말이라고 그러죠.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까지.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을 드리면서.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제주 3경주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합니다. 자, 제주 3경주 제주마 5등급 900m 핸디캡 레이팅 40점까지고요. 제주 첫 번째 승부처가 달라박스 한번 노려볼 만한 그런 경주입니다. 일단 인기 대가리가 최근 3연속 입상 대가리 이제 4연승에 도전을 하는 10번 마 바로고라는 마필이 아마 인기 1위가 집중이 될것 같은데. 오늘 시간이 좀 이른 시간이라서 아직 사전 인기도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사전 인기도가 나오나 마나 조철이 얘기하는 그 정도 인기도가 분명히 맞을 겁니다. 자, 오늘 첫 번째 A급 승부인데요. 10번마 바로고라는 마필이 최근 3연승을 때린 마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10번마 바로고. 자, 요놈이 인기 대가리가 팔릴 것 같은데. 빨간불이 좀 켜졌다. 자, 이번 경주는 전개를 한번 좀 생각을 해 봐야 되겠어요. 선행마가 많습니다. 선행마가 많은데, 자, 5번 달천왕비가 있고, 6번 으뜸영웅이 있고, 9번 전승시대 있고, 자, 10번 바로고가 최외곽입니다. 전부 선행빨들이 한 끗발씩 하는 그런 놈들이에요. 맘먹으면 전부 선행을 받을 수 있는 이네 마리가 있는데, 10번 바로고가 지금 최외곽 게이트를 받았습니다, 이놈이. 물론 선행력이 월등하게 빠르고, 최근 연승 때리고 있는 게 거의 선행으로 우승을 했죠. 자, 과연 이번 경주 이놈 10번 바로고가 뭐 외곽에서 게이트 열리자마자 바로 선행을 쏘고 나가면 문제가 없는데, 나머지 이런 5번, 6번, 9번 이런 놈들한테 저항을 받는다면, 얘가 인기 1위 대가리 팔리고 있는 놈인데, 그것도 아마 뭐 압도적으로 팔릴 것 같아요. 지금 3연승 때리고 있는 놈이니까 일단 종합지 오두마법 낼 때는 이런 거 무조건 대가리로 넣게 돼 있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좀 따먹어야 되겠다. 자, 선행 경합이 치열한 그런 경주다. 요거를 꼭 메모를 하고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선행 경합이 치열한데
제가 말씀드렸죠. 5번 달천왕비, 6번 으뜸용웅, 9번 전승시대, 10번 바로고. 얘네들이 다 빠른 마필들이에요. 그래서 요번 경주는 따라가도 되는 한 마리. 그렇다고 뭐 바닥 주인마도 아니고 따라가도 되는 한 마리가 요번에 찬스를 딱 맞았다. 그래서 야, 요놈을 대가리로 놓고 10번 바로고는요, 현장 상태를 좀 보겠지만은, 10번 바로고에다가 완짱으로 매기는 방법도 있겠지만, 조철이 노리는 또한 마리가 있어요. 뭐 힌트를 좀 드리면, 강군한 놈입니다, 강군. 뭐 어떤 놈인지 번호가 딱 나오죠. 조금만 공부를 해보신 분은. 요 마번에, 힘을 주는 마번으로 승부를 한번 보려고 말씀을 드리고, 뭐 휴양 갔다 온놈또한 마리, 만만치 않은 놈도 또한 마리 있고요. 요번 경주는 아주 배당이 분명히 터질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 A급 요거 예측권 10장 한번 깔끔하게 때려가지고 달러박스 승부. 첫 번째 경주부터 아마 기분 좋게 여러분들께 한구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촉이 왔기 때문에 제주 3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처 현장 예상 꼭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두 번째 승부처는 5경주죠, 5경주. 제주 5경주요. 제주마 5등급 1000m 핸디캡 레이팅 40점. 2세 이상 마필들이고.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제주 첫 번째 승부 3경주는 달러박스 승부로 갔는데,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5경주는 4연속 2차 강력신화를 놓고 들어갑니다. 아유, 이제 종합지가 인제 떴네요. 사전 인기도가. 뭐, 한 12시쯤에 뜨는 것 같네요. 자, 8번 마, 강력신화를 인기 대가리로 가는데, 계속 2착이죠. 4연속 2착인데, 분명히 결정타가 없는 거는 사실이긴 합니다만은, 자, 요번 경주에는 이제, 대가리 먹고 승부 한번 해야죠. 자, 오경주가 오늘 첫 번째 메인입니다. 선취입 전개가 가능하고, 뭐, 직전 경주도 가는 대로 꾹 잡고 있다가, 멋지게 날라왔던 그런 마필입니다. 계속 2착을 하고 있다는 게 조금, 마음에 걸리긴 합니다만은, 요번 경주는 해볼 만한 상대이기 때문에 8번 마 강력신화 뭐 58kg 부담 중량이 좀 올라가긴 했습니다만은 극복해낼 거라고 보입니다. 자, 원유일이가 계속 합을 맞춘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자, 8번 마 강력신화의 강력한 추입으로 대가리를 놓고 자, 요번 경주는 그래서 찍어먹기 양상으로 들어가는 그런 경주입니다. 제주 5경주 강력신화에 붙여가지고 자를 놈 자르고 직전 경주에 탐색성 경주를 한놈 그놈에다가 찍어먹기 한방 들어갑니다. 자, 8번 마 강력신화를 놓고 직전 경주에 안간놈 탐색성 경주를 한 놈, 요놈을 완짱으로 조질, 그럴 예정입니다. 뭐, 이 10번만 명가 으뜸이 대가리, 대끼리로 팔리지만, 자, 요놈은 받쳐가는 마권으로 좀 생각하고 있고, 요거, 직전 경주 안간 놈, 그놈을 노리면서, 자, 오늘 제주 5경주는 첫 번째 메인으로 간다. 이 명가 으뜸도 발주가 그렇게 썩 좋지를 않습니다.
주춤주춤하고 나오는데, 박성광에서 김홍건으로 바꿔놨는데, 얘 댁끼리에 손 가는 것보다는 조철이 노리는 아나짜리, 탐색성 경지로 일관을 했던 한 놈. 자, 그놈에다가 찍어 먹기 한방 들어가는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고, 제주 오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함구라 해야죠. 예측권 20장 첫 번째 메인 꼭 때려 먹겠습니다. 다음 오늘 세 번째 승부처죠. 이거는 메인이 아니고 잠깐만요. 제가 메인 표시를 잘못 해놨습니다. 156, 356, 맞네요. 제주 두 번째 메인입니다. 바로 육경주 제주마 4등급 1000m 핸디캡 레이팅 60점까지고요. 자, 요번 경주도 대가리는 한 놈이 있습니다. 대가리 한놈 놓고 후착을 또 깔끔하게 한방 정리해서 찍어 먹는 예측권 20장 한방 승부 들어가는데요. 자, 조철이 한방 현장에서 배당이 좀 떨어지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짭짤한 배당으로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도 직전 경주 공백 이후에 뛰었음에도 좋은 모습을 보였던 8번 마 한라 왕자죠. 8번 마 한라 왕자. 직전 경기 11월 달에 뛰고 몇달 만에 뛰었어요. 그 다음에 어디 갔나? 11월 18일 날 뛰고 2월 24일이니까 11, 12, 1, 2. 한 4개월 공백이 있었죠? 그런데도 여유 있게 기본 능력 보이면서 깔끔하게 대가리 들어왔습니다. 자, 총 5전을 뛰는 동안 4승이에요, 4승. 뭐 아니면 도죠? 요거 전전 경주 한번 김홍건이가 타고 B급 빠진 거 빼고는 나머지는 4전 4승이죠. 자, 부담 중량이 3.5kg가 올라갔는데, 뭐, 이 정도는 별로 문제가 되질 않는 것 같습니다. 뭐, 24살짜리인데, 54.5, 뭐, 이 정도는 때리고 넘어가야죠. 자, 요 8번 마, 한라 왕자를 대가리로 놓고, 후착, 찍어 먹기 한 방인데, 후착권이, 뭐, 약간 접전으로, 팔립니다. 이놈저놈 몇 두가 좀 팔리고 있는데, 거꾸로 하면 꺾고, 노리는 한 방짜리가 또 있기 때문에, 자, 요번 5경주에 이어서 6경주, 자, 두 번째 찍어먹기 메인입니다. 자, 요 찍어먹기 메인, 큰 배당은 아니지만, 빨갱이들, 정리할 놈들 싹 정리하고, 때리고 바치기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자, 이 8번 마 한라 왕자를 놓고 찍어먹기 한 방이다. 큰 배당 아니지만 돈지라는 분들은 요런 경주 좋아하시죠. 요거 예측권 20장 승부 한번 들어갑니다. 제주 6경주. 자, 오늘 두 번째 메인은 8번 마 한라 왕자를 놓고 한방 때리는데 기승기수도 싹 바꿔놓고 승부타임을 예고하고 있는 요 아나짜리 한 놈이 있기 때문에 요 놈에다 갖다가 완장으로 때립니다. 기수도 딱 바뀐 게 벌써 승부 냄새가 딱 나요. 그래서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한방 때려 먹을 거니까요. 여러분들 요거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자 요런 거 상한가 때리는 거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자금 관리도 좀잘 하시고 이렇게 후반 중후반에
승부처가 있는데, 초반전에 오링돼갖고 나는 그거 못 샀다.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배팅 계획을 좀잘 잡으셔갖고 해야죠. 그런 것까지 제가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건올건 아닙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제주 경마,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승부처 함께 해봤고요. 자, 이제 부산 경마는 1568입니다. 1568. 첫 경주부터 한번 승부가 들어가는데, 1568에 메인 승부는 5경주와 8경주입니다. 자, 그리고 요거 그 계좌번호가 좀 하나 바뀌었어요. 그 새마을금고 쓰신 그 계좌가 요 번호로 바뀌었고, 그 착각 좀 이제 혼돈하지 마시길 부탁을 드리라고 제가 요걸 다시 고쳐서 올려놨고, 정액요금이 25만 원이었는데 20만 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제 정식적으로 조정을 했으니까 뭐요 위에 신한계좌로 쓰셔도 되고 요 아래 새마을로 쓰셔도 되고 양쪽으로 쓰시면 되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뭐 부산경마 넘어가기 전에 유튜브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좀 눌러주시고, 자, 좋아요 엄지척 하나 아끼지 마시고,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요. 자, 좋아요 하나 꼭 눌러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자, 부산 1경주를 첫 번째 승부처 들어갑니다. 국산 육군 1200별정에 이어 3세 안말들 경주인데요. 자, 요거 부산 1경주 한번 승부 한번 봅시다. 요번 경주 7번 마이 BK 갤럽 이라는 마필이 대가리가 팔립니다. 그죠? 직전 경주에 서강주 기수가 타고, 이게 보면 직전 경주에 서강주 기수가 타고 어디 갔냐? 몇 번이죠? 아, 7번. 아니, 이게 왜 일요일께 나왔나? 부산 1경주가. 잠깐요. 제가 일요일 걸 눌렀나 봐. 죄송합니다. 아, 그죠? 일요일 걸 눌렀네요. 자. 이 BK 갤럽이라는 마필이 지금 대가리가 팔리고 있는데, 서강주 기수가 이때 선행을 못 갔어요. 선행을 뺏기고도 이때 전정 경주에도 선행을 가긴 갔는데 경합을 하면서 갔었죠. 그래서 아쉽게 3착이었는데, 직전 경주도 일단 외곽 2선 경합을 하면서 끈끈하게 근근히 버텼습니다. 자, 이 마필이 선행을 편하게 갖다 쏘면은 대가리가 문제가 없는데, 자, 이번 경주에 이 4번마 아리온 퀸, 4번마 아리온 퀸, 이 마필도 빨라요. 4번마 아리온 퀸도 빠르고, 6번마 트릭스터, 연습주행 마치고 나오는 6번마 트릭스터도 빠르고, 뭐 7번 BK 갤럽 있고, 이렇게 세 마리가 이제 선행 경합을 하는데, 제가 그 지난주에 여러분들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이 권오찬이, 강영권이 이 징그러운 조합에 한두 번인가 세 번인가 멍이 들었어요. 아주 기분 좋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권오찬이 새끼는 말도 지지리도 못하고, 제가 진짜 기술 요구 안 하는데 너무 열이 받더라고, 금요일 날은. 이거는, 물론, 얘 잘못만은 아닙니다. 얘가 못하는 것도 못하는 거지만, 일단 초반에 선행 가는 만데, 선행만은
선행으로 몰아줄 때 의미가 있는 거죠. 그죠? 모든 예상가나 모든 경마 팬들이, 아, 이 BK 결렴은 선행을 나설 거야 라고 경주 전개를 그리고 예상을 하는데, 스타트 땅 치면 제일 앞에 대가리를 내밀고 제일 앞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가야죠. 선행을 가야죠. 왜 여기서 꾹 잡고 연병질을 하다가 딴 놈이 선행을 나가게 만듭니까? 그러다가 외곽 2편 3선 돌다가 뒤졌어요. 이런 거는 인정을 못 한다는 얘기죠. 아, 조철이가 이거는 잘못 봐서 그런 거니까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전혀 승부 의지도 없었고. 그러면 이 권오찬이 이놈 맘대로 그러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조교사들이, 전체 조교사가 그런 건 아니지만 아주 양아치 조교사들이 가끔 있죠. 여러분들이 봐도 분명히, 아니, 스타트 라인에서 선행마가 선행을 제일 빨리 나왔으면 그냥 가면 되지. 왜 이거를 붙잡고 다른 놈을 넘겨줘요? 그러면 당연히 죽게 돼 있는 거야, 당연히. 선행마가 선행을 받았으면 선행을 가야지. 잡고 선행을 안 가니까 깨졌다 이겁니다. 그런 경주는 경마팬을 우롱하고 장난을 치는 거죠. 뭐, 물론 요번에 이 7번 마 BK 갤럽이 그런다는 그 말은 아니지만은, 지난주에 권오찬이가 말몰이했던 거는 딱 옆에 있으면 귀싸대기 맞을 말몰이를 좀 했다. 반성해야죠. 만약에 조교사가 그런 걸 시켰다. 물론 꼬맹이가 뭔 힘이 있겠습니까? 이런 게 대한민국 병폐죠, 경마에. 뭐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쩌다 그런 경우가 분명히 있다. 그런 거를 제가 지난주, 갑자기 지난주 생각이 나서 화가 나서 지금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자, 권오찬이, 너는 당분간은 영원히 찍혔다. 얘 믿고 막권 샀다가 아주 좆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요번 경주도 인기 대가리가 팔립니다. 넌 한번 부러져 봐라. 뭐 감정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자, 4번 아리온 퀸, 6번 트릭스터, 얘네들이 빠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직전 경주 끝걸음이 그렇게 세지도 않았고. 자, 그런 걸 알고 2kg 감량의 권오찬이를 또 태웠습니다. 자, 이 4번 아리옹킨하고 6번 트릭스터가 분명히, 저항이 분명히 있을 거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께 얘기를 하고, 요번 경주를 제가 승부로 가져가는 이유는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알아보겠지만, 자, 이 8번 마 해랑 이슬입니다. 해랑 이슬. 제가 여러분들께 이유정 마주님 말씀을 드렸죠. 자, 이 해랑 시리즈입니다. 해랑 시리즈. 뭐 해랑 왕자, 뭐 해랑 어쩌고, 이 해랑자 들어가는 해랑 시리즈. 제가 마주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이은영 마주님, 말구유, 팬텀 시리즈, 아시죠? 뭐 팬텀 50, 뭐, 팬텀 시리즈. 이 말구유 마주님의 사모님이에요. 딴말안 드리고요. 뭐, 이런 마주님을 잘 아니까 얘가 가, 안 가. 이런 촌스러운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 아니죠? 요즘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정확한 내용은 제가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거는 소스가 아니죠. 얼레벌레 넘겨짚는 누구한테 들은 그런 소스가 아니고 개소스. 그거는 그런 거 보고 개소스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해랑이슬의 능검시 모습이 일단 좋았습니다. 능검시 모습. 뭐가 좋았냐? 박제희 기수가 일부러 흙을, 모래를 맞춰보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모래 맞고도 잘 따라가더라 이거예요. 뭐, 경주 기록은 1분 03초밖에 안 되지만, 충분히 이번 경주 제가 아까 4번 아리온퀸, 6번 트릭스타, 7번 BK 갤럽, 얘네들이 인기마로 팔리고, 대끼리 준대끼리 갈 수도 있고, 요 해랑이슬이 뭐, 대끼리 준대끼리 갈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자, 요번 승부처. 제가 이은영 마주님, 방송 끝나고 다시 한번 통화를 또할 겁니다. 어쨌거나, 요번 경주는 8번 마, 해랑이슬, 박제희까지 태어났죠. 제가 왜 하필이면 하무선인에 맨날 하무선인에 태우냐. 좀 다른 마방을 찾아봐라. 내가 건의를 했는데 또 민선인에다가 넣었어요. 구민선인에. 그놈이 그놈이지만 그래도 하무선이보다는 낫다. 제가 볼때 구민선이가. 열심히 조교도 하고, 자, 기승기수도 박제입니다. 뭐, 권오찬이, 뭐, 윤영석이, 이런 바지기수들 태우는 하무선인회가 아니고, 자, 구민선인회 박제희를 태운 이 8번마 해랑이슬을 여러분들이 요번 경주는 눈여겨보셔야 된다. 자,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자, 달라박스 8번마 해랑이슬, 뭐, 현장에서 조철이 또 이렇게 떠들어놨기 때문에, 바람이 좀불 겁니다. 보다 확실한 내용으로 가지고, 만에 하나,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지만, 만에 하나, 상태가 별로다. 그럼 완전히 꺾고 가야죠. 완전히 꺾고 가야죠. 이거 받치고 뭐딴 놈에다 때리고 이런 치사한 예상은 안 되죠. 요거, 일경주. 현장 예상. 이건 뭐 제가 여러분들께 바람잡는 것도 아니고, 조철은 그런 예상이 아니라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자, 저도 기대하면서 한방 때리겠습니다. 이 8번마 해랑이슬을 놓고 아예 안앞자리에다 갖다 바를 건지, 7번마 BK 갤럽도 뭐 세게 나오면 일단 여기다 때리고 일로 갈지, 요거는 현장에서 제가 정확하게 한번 야무지게 판단을 해서, 어쨌거나, 요번 경주는 한구라 했다. 약속을 드리면서. 자, 부산 일경주, 달랍박스 승부 8번마, 해랑 이슬입니다. 해랑 이슬. 해랑 시리즈 이은영 마주님 거, 확실하게 제가 한방 해드리겠다. 약속을 드리면서, 부산 일경주, 좀 세게 얘기했죠? 메인으로 갈라 그러다가, 아, 그래도 직경주가 좀더 배당도 난것 같고, 그래가지고, 그냥 A급으로만 갔습니다. 자, 부산 일경주 꼭 현장 예상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제 중반부로 이제 넘어가죠. 부산 5경주. 자, 국산 5군의 1800, 별정 B형입니다. 자, 요번 오경주, 어디 갔냐? 제가 아까 일요일 거로다 해놨나봐요. 자, 오경주. 이게 맞죠? 오늘 첫 번째, 오경주가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부산 경마. 첫 번째 메인. 자, 이번 경주는요, 4번마 원더풀 찬스. 대가리로 팔리죠? 어디 갔냐. 예. 4번마 원더풀 찬스.
윤영훈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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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것도 유지 조교사죠. 윤영훈이가 아마 지난주에 권오찬이 태워갖고 저를 우리 팬들을 엿을 먹였어요. 그 기억나죠? 말 이름은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선행 가는 놈 선행 나왔는데 그놈 대가리를 그 5번인가 그랬던 것 같죠, 그죠? 아무튼 윤영훈이가 권오찬이를 태워갖고 자빠이를 한번 때려놨어요. 자, 이건 지난주 얘기고. 자, 4번만 원더풀 찬스. 뭐, 박제희 태워놓고 어쩌고저쩌고, 그러지는 않겠죠, 윤영훈이가. 그러려면 또 이상한 놈 태우고 장난을 했을 건데. 자, 4번만 원더풀 찬스가, 요번에 다시 한번 찬스를 맞은 것 같아요. 승군전 맞았지만은요. 정도윤이가 잘 타고 우승을 했음에도, 승군전에 박제희로 바꿔놨습니다. 조금 더 강승부를 예고를 하고 있고, 무조건 한구라 한번 하자. 요런 얘기인데, 자, 4번마 원더풀 찬스를 놓고, 자, 오늘 첫 번째 메인이죠. 자, 이거 메인에 4번 원더풀 찬스가 문제가 아니라 여기다가 어떤 놈에다 한방 붙일 거냐 이거죠. 자, 요거는, 이 오경주 뭡니까? 제가, 수요 라이브에서, 수요 프레쉬 라이브에서, 어떤 놈을 노린다. 공개해 놨습니다. 바로 그 놈에다가, 한 방을 조질 예정입니다. 수요 라이브에서 분명히 공개를 해놓은 그런 경주기 때문에, 자, 부산 오경주.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자, 요거 방송 안 보신 분들은 수요 라이브 보시면 정답이 나와 있어요. 돈 들이지 마시고, 현장 예상 ARS 돈 들이지 마시고, 변함이 없을 겁니다. 현장에서 뭐, 체중이나 아니면 설사나 찍찍 한다든지 아주 뭐, 파인기를 너무 보인다든지 이런 거 아니면 변함없이 한 방, 요 수요 라이브에서 공개를 했던, 그놈에다가 또한방 때리는 오늘 첫 번째 메인. 자, 20장. 요거, 그냥 상한가 무조건 한방딱 걸린 것 같아요. 혹시 조철이 노리는 놈이 쌍시까지 들어올 수도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뭐 현장에서 그놈 놓고 그냥 조져버릴 수도 있고. 어쨌거나, 기대가 큽니다. 부산 오경주. 자, 요거 메인 승부. 메인 승부. 한번 가시자고요. 오늘 첫 번째 메인 부산 오경주. 상한가 한번 갔습니다. 이거 무조건 갔어요. 찍어먹기 한방 들어가면서 여러분들께 멋진 한구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 자, 세 번째 승부처가 육경주입니다. 요번 경주도 제가, 수요 프레쉬 라이브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그런 경주죠. 네, 국산 4군 1600 핸디캡, 레이팅 50점까지입니다. 자, 달러박스 대가리를 놓고 가는데, 자, 일단, 3번마, 러닝파워입니다. 이거 직전 경주에 우리가 놓고 죽었죠. 부산, 6경주. 야, 이건 또 어디 갔냐. 자, 이거, 직전 경주 생각하면 이것도 또 천불이 나는데요. 자, 러닝 파워. 이거 뭡니까? 직전 경주에 우리가 잔나무끼리 좀덜 팔렸어. 인기 4위. 자, 요것도 권오찬이가 탔었는데. 이 러닝 파워에다가 잔나무길 9번, 11번 메인 한 방이었습니다. 배당이 나중에 뭐한 6.5배, 7배 요 정도 나왔던 것 같은데, 배당이 이빠이 빠져가지고.
그때 이 러닝 파워가 부러지면서 우리 메인 한 방이 또 날라갔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아주 예치권 20장 상한가 그냥 날라갔는데. 사실 그때 3번만 러닝 파워가 뭐 1400이었지만은 충분히 한 바퀴 돌아주기라 생각을 하고 꼬랑지만 찾으면 된다. 11번 잣나무길 잘 찾아놓고는 대가리가 부러졌어요. 자, 그럼 이번 경주는 어쩌냐? 일단 경주거리가 1600이죠? 그죠? 경주거리가 1600으로 늘었고. 하지만 선행 가는 놈은 경주거리가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가느냐죠. 어떻게 가느냐. 여기는 3번마 러닝 파워가 선행을 편하게 갈수 있는 그런 조건입니다. 뭐 외곽에 9번 위대한 하만, 그죠? 그다음에 12번 닥터 티파니 이런 놈들이 이제 옆에서 좀 붙겠죠. 그래서 이번 경주 이게 또 현장 가면은 분명히 이렇게 인기 1, 2로 갈 겁니다. 이번에 어쩔 것이냐? 달러박스를 놓고 간다는 거는 4번 러닝 파워가 아닌 딴 놈을 놓고 가는데 그거 역시 이 달러박스도 제가 공개를 해놨죠. 공개 승부입니다. 자, 수요 프레쉬 라이브에 이번 6경기 역시도 공개를 해놨기 때문에 자, 수요 프레쉬 라이브를 꼭 찾아가지고 ARS 요금 따로 안 들으셔도 되니까 자, 6경주 수요 라이브 꼭 참고하셔가지고 자, 오늘 세 번째 6경주 달러박스 승부입니다.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시원하게 한구라 하시자고요. 6경주였고요. 자, 이제 마지막 오늘 두 번째 메인 8경주. 두 번째 메인 8경주입니다. 최대 승부처. 자, 달러박스 메인인데요. 대가리 팔리는 10번마 닥터 씨죠. 직전 경주 대비 부담 중량이 무려 5.5kg가 늘었습니다. 이 닥터 시저는 직전 경기에 우리가 놓고 때렸죠. 뭐 비록 대끼니만권이었지만은 딱두 방으로 때렸습니다. 오르다가 대가리 팔렸잖아. 3텐 37. 그죠? 4번 최강손살이 준대끼니 이빠이 팔렸는데 이거 완전히 꺾자 해서 3텐 37. 딱두 방을 들였어요. 그래서 선복승까지 돌돌 말아 먹었던 경주인데 직전 경주 역시나 기대대로 선행을 편하게 갔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주는요 한 대여섯 마리가 됩니다. 2번마 캐치 더 빅토리, 3번마 최강손살, 4번 영광의 레전드, 8번 어게인 터치, 그다음에 10번 닥터 시저 그렇고요. 12번 무적불패까지. 이거 뭐 선행마들이 다글다글합니다. 선행마들이 다글다글. 야, 요거는 현장에서도 촉을 잘 살려야 되겠는데. 자, 일단은 자, 요번 8경주 제가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로 잡았죠. 한 마리가 딱 걸렸어요. 요거는 왔다. 요번 경주는요, 선행 경합이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선행마가 많아요. 선행마가 많다 그랬죠. 근데 같은 선행마들이라도 선행을 어떻게 받고,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쏘느냐죠. 제가 그랬죠. 2번, 3번, 4번, 8번, 10번, 12번. 이게 다 선행이에요. 이게 다 선행인데, 과연 이 10번마 닥터 시저가, 10번마 닥터 시저가 얘네들을 싹 갈아엎고, 과연 선행을 편하게 가겠느냐가 관건이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도 깝깝하죠? 이런 거는 죽을 때 죽더라도 10번마 닥터 시저를 놓고 공략하는 그런 경주는 아니다. 자, 그래서 자, 부산 8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은요. 두 번째 메인 딱 걸린 달라박스 한 놈이 있어요. 자, 요놈에다가 10번마 닥터 시저는 주력 막건으로 가기도 좀 껍껍하죠. 걸쳐만 놓고 자, 이 달러박스 놓고 조철이 노리는 아나짜리 중배당, 고배당 배당이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한 20배에서 한 40배 정도 보고 20에서 40배 정도 보고 자, 두 번째 메인 오늘 최대 승부처로 마지막 경주까지 한 구라 쓸어 담으면서 자, 8경주 메인 승부 8경주 두 번째 메인이다. 꼭 메모장에 잘 적으셔가지고 딴건 몰라도 이 8경주는 배당 승부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챙겨 가셔야 됩니다. 자, 8경주 달러박스 메인 승부 부산 8경주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자, 오늘 제주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또 준비를 많이 했으니까 좋은 결과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초반부터 부산 1경주부터 지져먹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뭐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저는 못 먹어도 여러분들이 맞춰먹는 경주가 분명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거는 조철이는 이런저런 이유로 맞추질 못했더라도 어젠가 그젠가 지난주에 제가 드린 마번 한놈 주력 한 방짜리가 아나짜리 한방 드렸는데 그 아나짜리가 들어왔는데 대가리가 부러졌어요. 제가 놓은 대가리가. 그거를 저는 못 맞췄는데 이분은 어떻게 삼복으로 엮어갖고 저한테 이 저거를 보내주셨더라고. 네, 그게 어디 여기 그 이미지로 보내주셨는데 4천 몇백만 원인가 그랬어요. 4천 몇백만 원. 야, 요새 잘하셨다고. 배팅이 좀 세셨던 분 같아요. 제가 지금 찾으려니까 좀 시간이 걸려서 내일 보여드리는 일 할게요. 아무튼 조철의 마번에 좋은 마번이 많이 갑니다. 진짜로. 그거를 여러분들이 활용도 좀 잘하시고 응용도 좀 잘하셔가지고 나는 못 맞춰도 여러분들이 맞히는 경주가 좀더 많았으면 좋겠고 어쨌거나 저도 최선을 다해서 다적중은 물론이고 기본이고 배당 환수까지 여러분들께 환불을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예상이 될수 있도록 금요경마 열심히 한번 또 달려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3월 17일 금요 제주 부산 조철의 실전 배팅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요.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라고 조철도 열심히 해서 돈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자, 현장에서 멋진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